네, 제 옆에 우리 김태용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휴가 안 가세요? 휴가 갑니다. 8월 5일부터. 아, 그래? 우리, 그럼, 우리 빠지는가? 네, 5일 하루 건너뛰어야 아, 그러면 안 가시고. 되는데. 아, 휴가는 주셔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예. 어디로 가세요? 아, 뭐,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남쪽으로. 예. 남쪽 먼바다로 가십니까? 예. 저기, 바이든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바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네. 뭐 이것이 사실 결정타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바이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뭐 이제 죽었으면 끝났는데, 안 죽고 기사회생해서 네. 이렇게 멋있는 사진도 하나 찍고, 성조기를 네. 쫙 그냥. 그리고 찍으면서 판세가 완전 뒤집혀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사퇴 압력에 오바마까지 가세했죠. 그리고 워낙 건강에 진짜 안 좋은 네. 네. 뭐, 어차피 질것 같으니까, 네. 오바마도 빨리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네. 후원금도 계속 끊어지고. 결정적이죠. 네. 그러면서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퇴를 했고요. 네. 사퇴하면서 바이든은 해리스를 이제 다음 후보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명했죠. 그게 뭐 지명한다고 그 사람이 꼭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지명도 과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지명이냐 하는 데는 좀 의구심이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해리스가 경쟁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흑인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인종주의가 정말 심한 나라입니다. 사실 백인들의 나라죠.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사건이긴 하지만 여성 대통령의 탄생까지 허용할 정도의 사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사실 승리를 위해서 해리스를 지명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바이든이 지명하면 별로 인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거의 뭐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말이에요. 확실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같은 이 사람도 지금 눈치가 이제 보이는 거죠. 트럼프 될 것 같은데 그러자 여태까지는 절대 러시아와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대화하겠다.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 아. 이번에 평화회의가 개최되는 러시아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요. 네.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당연히 트럼프 이후를 대비하고 있겠죠. 네. 오직 한국만이 한국만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형님 하고 무릎 꿇으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 그거는 하겠지만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좀 알 거란 말이죠. 바이든 세력이 쉽게 하면 세계의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는 네. 세계주의나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쪽이라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나 네.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쪽으로서 노선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도 북한 얘기를 또 꺼냈어요. 꺼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지냈다 자기 옛날에 김정은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잘 지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같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많이 가진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이것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종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은 글로벌 패권주의를 주장하는 네네네. 그러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용 위주의 그죠?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일단 중동 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당선되면 취임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지금 젤렌스키도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나 이 북한 간의 화해를 추구하기 거의 확실시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좀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만을 견제하는 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완전히 쇠되는 거죠. 그동안 바이든 쫓아서 러시아 적대시하고 남북관계 악화시키고 네. 생난리를 쳤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야 얘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윤석열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러시아한테 잘 지내자 그러고 또 북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먹히겠습니까? 안 먹힐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세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윤석열 때문에 북과 대화도 잘 안 풀리고
그 윤석열 깨갱하겠지 근데. 그렇긴 하겠죠. 근데 뭐 금방 바꾸기가 어렵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북에서 윤석열을 완전 제쳐놨기 때문에. 제쳐놨지. 아 대화가 해야 안 돼.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면 야 방향을 좀 바꿔서 대화해봐. 그렇지. 혹시 모르는데 윤석열이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쳐놔가지고. 김정은이가 나 윤석열 싫어. 트럼프 네. 만나서 그러면 나도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완전히. 끝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날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윤석열이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다. 지금도 잘 못 잔대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못 자지만 이제 더더욱 잠을 못 자. 잠자기 힘든.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네. 폭탄 주 먹고 하여튼 뭐 거의 이제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네. 뭐 보이는 게 잘 없으니까 네. 자기가 숭배하는 김건희 여사님도 지금 불안하잖아. 심기가 안 좋으시겠죠. 심기가 안 좋으시고 네, 불안하잖아. 네. 그럼 나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형님도 지금 날아가시고. 날아가고 기시다도 거의 끝나는 거 같고 네, 네. 야 어떡하냐. 네,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나. 진짜 푸틴하고 잘 지낼걸. 아유 나라의 꼴이 이게 뭡니까 하여튼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이걸 예측하고 사실 국정 운영을 했어야 당연하죠. 되는데. 예, 네. 글쎄 말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국정 뭐 그 국정원 미국 스파이 네. 슈미텔이 걸리긴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탄핵 청문회 좀 얘기 좀 먼저 좀 시작할까요? 예.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신 느낌, 소감? 뭐 저는 그걸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엔 다 볼 필요 없었어요. 네, 뭐 짧게 몇 개나 그냥 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뭐 이 진실에 더 접근하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는데 네. 또 저는 한편으로 청문회의 한계도 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조금. 그러니까 조사권, 수사권 이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증인들이 너무 뻔뻔하게 그냥 잡아떼고 맞아요. 모른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만 계속될 경우 국민들이 조금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아,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몇 개 하고 특검을 빨리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탄핵 발의를 하는 것도 과감하게 이번에 청문회 끝내고 충분히 소명됐다. 탄핵 소추 발의 얘기도 나왔죠. 네. 장경태 의원하고 그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 네. 소추. 박은정 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150명이면 탄핵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발의를 일단 해놓고. 일단 해놓고. 예, 윤석열 좀 손발 묶어놓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맞는 말씀. 예,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일단 탄핵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네. 탄핵 발의에 들어가서 발의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보면서 그럼 굉장히 약화되거든 이쪽이. 그럼요. 이탈할 수도 있고. 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걸 빨리 해야 되냐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아주 뭐 폭발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11일 날 미국에 김건희가 윤석열 데리고 방문하고 왔잖아요. 아 그때요. 나토 정상회의. 네, 이제 윤석열 데리고 김건희가 미국 갔었는데 그 11일 날 NED를 만납니다. 글쎄 말이에요.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는 NED를 만나는데 이 NED가 한국 삐라 살포를 탈북자 삐라 살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단체, 네. CIA 외곽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금을 거기서 받아서 삐라를 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NED의 허가 없이는 삐라를 못 부립니다. 그리고 NED가 뿌리라면 뿌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탈북자들은 밥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종하는 곳인데 네. 11일 날 김건희가 거기를 만나고 네. 뭐 이제 뭐 행사에 참여한 다음에 예.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뭐 끝까지 뭐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네. 바로 3일 뒤인가 14일에 삐라를 뿌리죠. 날리죠.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에 또 날립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북에서 1차로 날렸을 때는 뭐 더러운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2차 삐라를 날렸을 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대응을 할 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두 번째 네, 또 날리니까. 네, 네. 그러고 북에서 오물풍선이 잠깐 왔어요. 기사 보셨겠지만. 그러자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매일 시작합니다. 네. 4시부터 10시까지인가 이렇게 매일같이. 그래서 뭐 말로는 북한이 변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건데 북에서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네. 두 가지를 병행할 시에는 우리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삐라의 확성기를 같이 할 경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 당시에는 가서 말린 거예요. 네. 야, 뭐, 확성기 왜 했어? 하지마. 조사도 막 하고 압박했죠. 맞아요. 유엔사에서 조사하고. 근데 이번에 돌아와서 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미국이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막을 힘이 있다면 하게 할 힘도 미국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아이, 참 걱정이 많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의 흐름은 네.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모종의 그런 어떤 허락을 받고 온 거 아니냐. 삐라 뿌리고 확성기 틀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대신 뭐 너희들 우크라이나 돈 얼마 주고 뭐 파병 같은 것도 얘기했을 수 있죠. 그걸 쇼부치고 들어온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상황이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을 할지 지금 상황이 우물풍선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탄핵 빨리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아.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서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행동을 윤석열이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 발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트럼프가 확실시 되면은 이제 가을부터는 거의 이제 트럼프 시대로 그렇습니다. 예비 트럼프 시대로 갈 수밖에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7, 8월, 9월 이때가 네.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청문회 과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무슨 괴물들, 거짓말하는 괴물들의 무슨 행진 같아. 아, 저것들 우리가 왜 봐야 되나. 네. 저것들 나와갖고 네. 맨 거짓말하고 틀어막고 또 뭐 변명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사실 괴물이면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괴물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막 다 얘기하거든요. 얘들은 사실 괴물도 아니고, 정말 찌질한 인간들입니다. 비열하고. 비열하고. 물론 자기들이 살겠다고만 이러는 것은 아니겠죠. 네. 모든 것을 다 공개할 경우 윤석열이 날아가고, 또 그 뒤에 있는 김건희가 날아가기 때문에, 방탄을 치느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겠죠. 네. 또 일부는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대놓고 다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유일하게 공통된 점은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자세. 아. 뭐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빌미를 주거나 뭐 터트려서 알려줘서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특이한 인물이 임성근이었습니다. 그죠? 저는 임성근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부하를 재물 삼아서 말이지. 네. 출세하고 타락한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니냐.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글쎄, 이건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쳐다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소장님은 제 질문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먼저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그 전에 과정을 배제하더라도 이번에 그 사건, 최혜병 사건만 보더라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관, 군대 지휘관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책임을 보통 지휘관이 질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거나. 군대는 더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당신 책임이 아니라도 사실 책임을 느끼고 뭐 바뀌어야 한다든가 책임을 지금 물러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데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죄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자기 살려고 글쎄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드러났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방향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성근 자체의 인간이 원래 그렇게 아래쪽에다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는 유형의 인간이냐. 임성근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그 사진 보면서 사장님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제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임성근이를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보는 세력이 임성근에게 계속 이걸 압박을 가해가지고 부하에게 떠넘기게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의혹. 그러니까 지금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임성근과 그 주가 조작단 간의 커넥션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임성근이 터져서 문제가 되면 물러나고 하면 그 한 축이 무너진다고 보고 살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가 조작장을 건드려?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든 간에 뭐 자기가 살겠다고 부하를 지금 뭐 죽음으로 몰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도 지난번 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인 선수 지난번에 안 하다가 이번에는 오후에 갑자기 했어. 했죠. 오전에는 거부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자, 우선 임성근 사단장이 저대 제가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겁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얼굴 표정. 그리고 말할 때 눈을 계속 껌뻑껌뻑 하는데 이게 빈도수가 윤석열 도리도리랑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근심하더라고요. 눈을 껌뻑거리는 게.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정면으로 응시 못하고 눈을 자꾸 보고 그다음에 아래를 자꾸 내려다보고 시선은 그랬다 막 횡설수설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예. 거짓말도 좀 담이 있어야 좀 당당하게 하거든요. 뻔뻔하게. 그러기도 좀 어려운 사람. 네. 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 것을 네. 위에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사람 잘 모르니까 네.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럼 뭐 거짓말을 하겠다는 뜻이냐. 뭔 짓이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론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두 명은 증인 선서를 했죠. 그때 거부했던 이종섭 이종섭이랑 신범철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어. 임성근은 안 하다가 나중에 했잖아요. 글쎄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처음에 그러니까 위에서 오다를 새로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알아서 해라. 이제 증인 선서 거부 오다를 처리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증인 선서 거부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는데 아 그건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짱구가 조금 돌아가는 이종섭과 신범철은 아 이거 후폭풍만 심하고 그렇지.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거 개지 굳이 안 해야 되겠어? 어차피 거짓말할 건데 그래서 한 거고요. 네. 이 간이 콩할 만한 임성구는 무서운 거지. 일단. 그래서 저번에도 안 했는데 또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안 했는데 안 하고 보니까 자기 빼고 다 했네. 그래가지고 막 중앙에 막 전화했을 수도 있죠. 그 누구야 친척? 네, 그 검사한테. 중앙 저 광주에 있는 박철환 검사. 박철환한테 전화했다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카톡 뭐 문자. 야 이건 나만. 나만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 그럼 형님도 하셔요.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것만 봐도 네.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예. 이 청문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예. 끝까지 일관되게 그냥 뻔뻔하게 전두환처럼. 막 눈 부라리고 거짓말하고 전두환은 다르지 그런 이유는 아니다 겁이 많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특검 같은 게 들어가서 제대로 조사권 수사권 같은 걸 가지고 하면 그냥 임성근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네요 거죠. 바로 무너지게 네, 한동훈하고 두 사람을 잡아서 공격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약한 고리 약한 고리 네. 근데 그 참 또 희한한 게 그 핸드폰 예. 그거를 비번을 왜 안 되니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다들 그때 폭소가 터졌어. 웃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간땡이가 작은 사람의 특징이죠. 네. 차라리 못 알려드린다. 그렇지. 알려드릴 수 없다. 그건 내 거다. 여기 군사기밀이 있다. 등등. 군사기밀이 있다. 뭐 등등으로 해서 버텼으면 차라리 욕이나 좀 먹고 끝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얼마나 그 쪼잔합니까? 그 쪼잔한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은 사실 비번을 기억 안 난다 그러진 않고. 맞아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동훈은 간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조사를 어디서 받았냐면 검찰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네. 임성근은 청문회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네. 아마 한동훈도 청문회였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과야? 같은 과입니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당신이 해병대야. 네. 해병대야. 박지원 원장이 그 얘기하더라고. 뭐 해병대 이전에 인간으로서 너무 겁이 많은 거죠. 쪼잔하고. 웬만한 성인들은 그런 짓은 안 하죠. 치사하게. 네. 그 또 그 뭐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장경태 의원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종호야. 니네 포항 1사단에 가서 방문했어. 네. 이종호하고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김비한 사람과 네. 다른 사람. 보여주니까 그래도 자기 모른데. 자기 사단을 방문했는데 민간인이. 네네. 야. 그러니까 일단 잡아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금 잡아대겠다. 네. 이런 쪽이겠죠. 왜냐하면 불기 시작하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하나라도 불면 막 터져 나오겠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자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일단 끝까지 잡아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임성근 같은 사람 빨리 이게. 특검 같은 거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20 근데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종호 부르겠지 당연히 네. 부를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임성근을 부르겠죠. 네. 무너질 수도 있겠네 이 사람 안 무너지나? 지금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그걸 또 알고 상당한 관리를 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다는 것도 어디서 네. 드러났냐면 또 예. 아까는 말씀하셨지만 네.
청문회 중간에 자꾸 그 자문을 구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라고 친척이라 그러죠. 사촌동생인가 뭐. 사촌동생.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그렇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죠. 수험생이 시험 치러 들어가서 무전기 갖고 밖에 과외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 문제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야 4번 찍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한 학생, 시험을 자실 거라는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 하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청문회가 그만큼 이 사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끝나고 자문 구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정신적 혼란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판단을 못 하는 거. 그렇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박균택 의원이 휴대폰 확인하자고 했는데, 어디까지 법적으로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판단 잘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누가 하수인이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임성근이 독자적으로 판을 짜고, 나쁜 짓을 지도해서 뭘 해낼 사람보다는, 그 행동대장 정도, 하수인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이제 사령관 달기에서 이종호를 잡았던 거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점점 더 멘탈이 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 청문회와 달리 이번에는 문자 보내러 또 걸렸으니까. 통화도 했고. 그 직통으로 걸려버렸어. 네, 완전히. 네, 하필이면 또 걸렸어요. 완전 걸려버렸어.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임성근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힘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청문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이 그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예 청문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려고 했었죠. 웃기는 놈들이 하여튼 진짜. 어? 장애투쟁한 건데요. 어떻게 장애투쟁 보면 실력투쟁을. 뭐 민주당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뚫고 들어가긴 해. 전현희 의원하고 누구야. 네. 두 사람 다쳤더라고. 네네. 그 민주당도 뭐 의회 내에서의 투쟁만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처럼 장애투쟁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성근의 친척 검사라고 하는 이 박철환 검사. 이 사람이 유명했더라고 전에부터. 카페도 운영하고 임성근 카페도 운영하고 딱 걸려버린 거야. 현직 검사가.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이 뭐 윤석열 라인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검사로서 관리해왔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뭐가 있었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임성근은 내 저거니까 사촌이니까 내가 관리할게. 네, 임성근이 뭐 횡령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도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 검사가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지저분했더라고. 네, 자기는 앞으로, 무혐의로 처분됐다 그러지만. 네, 앞으로 조사를 좀 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간에. 하여튼 청문회 과정에서 봤을 때 하여튼 임성근이 하여튼 가장 약한 고리. 약한 고리라. 예. 오히려. 오히려. 다음 청문회 때 나오면 상당히 좀 무너질 수도 있죠. 일주일 동안 잠을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대비책을 세워줬던 박철원까지 이제 드러난 거거든.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상의해야 돼? 그렇죠. 사람이? 이제 골치 아프죠. 누구한테 상의해야 돼? 이제 귀에 꽂고 밖에 노태게 시켜놓든가. 그러다 이제 또 걸리겠죠. 또 걸려. 그래도 이종호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이제 아니면 이제 손에 왕자 새기고 딱 나오든가. 왕자 새고 나오고. 유성규처럼.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 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이 이종호로 연결되고요. 그렇죠? 네. 또 거기서 이제 김건희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의 섭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정황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윤석열이 가스트라이팅 당했다, 김건희 정치적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제 회자돼요 실제로. 김건희가 장차관들하고 문자도 교환했다 이런 얘기 나온. 이게 거의 핵심이 삼부토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삼부토건의 조 회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김건희가 젊었을 때부터 김건희를 관리해왔다. 이런 이제 설들이 파다하죠. 네네. 뭐 실제로 관련이 꽤 깊고. 근데 이쪽 세력이 우리나라 굴지의 토건사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현대 뭐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로 굉장한 재미를 봤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때. 옛날부터 뭐 실력은 없고 돈은 벌고 싶고 했을 때
손을 댈 수 있는 게 주가 조작일 텐데요. 주가를 부양해서 자기들이 뭐 자기네 회사 주가만이 아니고 네. 다른 것도 조작을 해서 투자했다가 돈을 벌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추측이지만 삼부토건의 그 조 회장과 이정호 뭐 상당수의 이제 한국의 거물들 그리고 네. 김건희 일가 자체가 이미 그런 범죄에서 특화된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안이 다 결합된 주가 조작단이 있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권력의 그게 본질인 거. 네네. 이 주가 조작단이 더 주가를 잘 조작하고 돈을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제 하나 찍은 거죠. 아. 대통령이랑 윤석열 찍은 거죠. 애초에. 네, 검사가 필요하니까. 아.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을 포획해서 김건희가 야, 일로 와, 임마. 이래가지고 데려가서 그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됐고 대통령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조작단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찬탈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뭐 그런 것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단이 권력을 계속 추구하다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주가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판이 커지고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되는 자기 소속원이 대통령이 되는 마피아에서 경찰에 사람 보내서 경찰청장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급으로 국가를 장악하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는 뭐 우리 세상이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주가 조작은 주가 조작단이 국가를 찬탈했다는 말이 과한 게 아닌 것이 대통령이 나서서 주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게 동해 가스, 석유도 그렇고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 삼부토건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삼부토건은 주가가 낮았는데 네, 1,000원이었습니다. 네, 낮았는데 5배가 뜹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오송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가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서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야 할 일이 별로 없다. 뭐 할 수 있냐. 그래서 거기 가서 생직생 뭐 사직사 외치고 맞아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가요. 그러고선 뭐 여기 나중에 부흥할 때 우리가 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뜨고 그 직후에 김건희가 젤렌스카를 만납니다. 젤렌스키 부인. 네, 젤렌스키 부인인 젤렌스카를 만나요. 아.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 이제 참여가 그때부터 삼부토건이 참여할 거라는 설이 파다해지면서 네. 주가 가파르게 상승하죠. 네. 그래서 5배 이상 뛰는데요. 이걸 보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본래는 내부 정보 이용해서 네, 통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가 조작을 한다라면 내부 정보 고급 정보를 받아서 네. 야 어디에 이제 뭐 도시 개발한대더라. 그렇지, 그거 사. 그거 사. 이런 수준이잖아요. 네. 이게 아니에요, 이 경기는.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서 방문해서 국가 정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을 접견해서 부양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주가 부양을 한 거예요. 대놓고. 그러네요. 우크라이나에 네. 4천억을 뭐 네. 무상 지원하고 10조를 초저리로 그렇죠. 차관으로 지원해 준다는 걸 발표해요. 그때. 네. 그리고 나중에 전후 복구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거기 이제 삼부토건이 이제 끼어들 것이다. 이런 네. 걸 흘리면서 대놓고 주가를 띄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석유도 의심이 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걸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켜 놓고 돈을 벌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갑자기 윤석열이 전 국민 정신건강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아, 그런 얘기 했어. 아, 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막 발표하고 떠들고 예, 대책 내놓고 그랬죠. 맞아요. 그것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요? 왜냐하면 그쪽 분야의 주가를 또 뛰게 할 수 있거든요. 아... 힐링 쪽.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은 거의 그렇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뭐 터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석유를 얘기하지? 아니 왜 갑자기 제가 정신건강을 챙겨주겠다 그러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될 게 전 주가 조작 아닙니다. 이번에 원자력 사업을 또 그렇습니다. 슬로바키아인가 어딘가 하여튼 근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넘어야 될 산이 많대요. 많죠. 많죠.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일단 저지르는 겁니다. 띄우고. 그럼 거의 테마주를 다 띌 거 아니에요? 뛰겠죠. 그럼 이미 그거는 잡고 있다고 팔겠죠. 이런 식의 작전들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가 주가 조작단의 국가 찬탈이 어딜 가져오는 결과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박대령 사건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실체가.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네. 이종호라는 사람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또 삼부토건과의 연결고리 이런 게 드러나면서 아 이런 거대한 한국의 예. 작전 세력이 국가를 찬탈했구나
거기서 윤석열은 행동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 한 걸 국민들이 지금 서서히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다, 진짜. 황당한 일이죠. 황당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두환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사람을 그 죽였지만. 아, 전두환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거기 포획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잘난 맛에. 한화회를 만들고 국가를 이제 지배한 거고요. 그건 검찰 독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네.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검찰 독재 이상을 라기보다는 본질이 오히려 주가 조작단의 국가 지배. 그리고 그걸 위한 검찰의 하수인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자꾸만 이런 게 밝혀지고 이종호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라 주가 조작단 정권이 되는 거네,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하수인으로 검찰. 하수인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빼내는 건 딱 빼먹고. 그렇죠. 그 특검해갖고 그 자금 흐름만 파악하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빨리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억을 빌려줬다 그래요? 네, 나온 얘기는. 19억을 어디다 썼겠어요? 네. 그리고 주가 투자한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한 거. 예. 그 조사 좀 해야 됩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고 그 시점에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흐름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주 이 거대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가는 3부 토건이 핵심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번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3부 토건의 그 조회장이 김건희가 20대 때부터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거의 사실 같은데.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범죄를 가르친 스승님일 수 있습니다. 사부님. 네. 김건희에게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뭐 남자 홀리는 법에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일 수도 있겠죠. 그건 장모 최은순이 대단하대요. 아, 네. 그래요. 제가 누구지? 저 정대택 회장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장모 최은순이 대단하답니다. 최은순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예. 남자 홀리는데 대단하대요. 그건 어머니한테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 조남 이 회장 이 사람과 어머니로부터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건희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도 능란하게 하고 이런저런 나쁜 짓도 남자도 잘 홀리고 이런 데서 아주 뭐 특화된 인간으로 이제 키워졌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부정부패 범죄 집단이 김건희를 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대통령 권력을 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쥐고 대통령까지 장악하는. 먹어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실실 쪼개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또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네. 자, 오늘 금요일 날 이제 결국은 김건희 최은순이 증인으로 나온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이것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난주에 열렸던 청문회는 이제 최상병 특검, 최상병 관련해서 청문회지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종호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오게 만들겠죠. 이 오늘 금요일 날 청문회 성격 어떻게 보세요? 대거 출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은 하겠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너무 위험한 청문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가 검찰에서 미리 조사받고 미리 그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면담, 티타임, 티타임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조사받았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뭐 죄 없다. 우리가 조사 다 해봤는데 여기서 조사받으면 되지. 뭐하러 청문회 나가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저지시키려고 할 것이다. 네. 또는 뭐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청문회에 응하는 태도를 바로 보고 바로 탄핵발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발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죄가 너무 심해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검도 특검이지만 일단 탄핵시켜놓고 더 사고 못 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여권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리고 업무 정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거 되면. 통과되면. 통과 전에 발의가 돼도 그때부터 중지된다는 설이 있거든요. 지금. 정말요? 그거 좀 알아봐야겠네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바로 발의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 많죠. 전에 그랬나요? 업무에 제한을 줄 수 있다면. 일단 업무에 제한을 줄 겁니다. 탄핵이 발의가 되면 이 정부 자체가 완전히 경색 국면으로 공무원들도 일하겠으면 못해. 실제로
근데 나쁜 짓거리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페북에서 보니까 아, 예. 발의만 해도 정리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어, 그거 확인 좀 해봐야 돼. 옛날에 아유, 큰일 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발의가 된 뒤에 업무를 못 봤다 그러거든요. 예, 중지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고 나서 다시 복귀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조사해보고 그러네,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더더욱 네. 발의를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면이 참 아주 심각하게 엄중하게 네. 비상시국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네. 휴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8월 19일 날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휴가를 갔다 올려요. 알았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날씨도 네. 더운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